그치. 그러면은 뭐 맞아. 양깨. 형네가 아는 여자 사람 친구가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그분이 울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. 근데 걔가 혹시 뽀뽀뽀뽀를 인사하니? 걔 혹시 남친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분위기가 너무 루즈해진 것 같은데 뭐 새로운 이야기나 좀 해보자. 과거 이야기 좀 해볼까? 과거요? 나 그 내 과거 얘기해. 그러니까 민수가 옛날에 애인하고 헤어졌었어. 그 헤어진 게 너무 열받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야. 아는 저기 누나한테. 이제 웹툰 그리고 방송하는 웹툰 작가는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이제 벤츠를 타고 나서 뚜껑이 열려. 어?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이에요? 무슨 아니에요? 아니. 이럴 수가. 이삼이었니? 아니, 야. 아, 이삼이었는가? 이삼. 야.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야. 왜요? 야. 왜요? 되게 힘든데? 아, 연결되고 못해. 어, 아, 왜요? 이거 힘든데? 와. 저는 은별이가 제 동생이라서 너무 좋아요. 밤양갱이 옛날에. 아! 왜냐면은 우리 다 같이 그 다시 사귄 날도 봤었으니까. 맞아요. 아니에요. 자, 그 정도밖에 안 됐나 보죠. 뭐. 우리 좀 더 친해지면 얘기해 줄게. 친하다며. 친하다면서. 그럼 예쁜 양갱 언니 들려 조잉 해줘. 아, 왜요? 그렇게 해서 들어야 될 메리트가 없어. 있어. 있어요? 근데 안 질렀으면 좋겠어. 아! 아니 나 봐봐. 그치. 그러면은 뭐 맞아 그래. 야, 너의 애교가 처음으로 통용이 됐던 것 같아요. 진짜. 아, 이거는 그래. 처음으로 했던 거 같아요. 야발려나는 웬 나온 거. 그거 뚜껑 열고 와서 우리 대학교 교문 앞에서 남자친구인 척 해준 거. 표정 봤지? 표정 봤지? 이거 들었어도 됐나? 이거 너무 진실한 추억 아닌가? 그 다시 사귀 때보단 좀 괜찮지? 두둥탁. 아 진짜 미쳤다 얘네. 진짜. 자. 그래도 제가 낫네요. 아니요. 그래도 서류상 남는 게 더 추하지 않을까요? 아니지. 대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. 나 고등학생이었는데. 그래도 다시 사귄 날은 다시 사귄 날. 아닌데 그건 귀엽기라도 아직 찐질하진 않았는데. 아주 한참 뒤. 저 너무 이런 짓 따지냐? 내가 자존심 있지? 저 저보다 찐질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. 서류상으로 남은 찐질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. 아 이거 다 아니 리얼 친절이 아니야 씨. 아 진짜. 둘 다 한 대씩 때려달래. 5천 원밖에 안 돼요. 어? 5천 원밖에 안 돼. 조용히 할래 그러면? 네. 이거 하나만 말해줘요. 제가 좀 더 낫죠. 솔직히 제가 좀 더 낫죠. 자. 솔직한. 자. 일곱 시간 후. 주먹 피고. 보자기. 먼저 하나. 먼저 하나. 그래. 오케이. 자, 내가 하나, 나이 더 많으니까 제가 먼저. 아, 자. 자, 하나, 둘, 셋. 너무 찐질하다. 아, 지가 더 찐질하면서. 먼저 한 사람
그 먼저 한 사람이 메리트 줄 거야. 하나, 둘, 셋. 미안한데 네가 먼저 걸 거다. 이런 식이었으면 저도 미안하고 말했어요. 어. 아, 근데 찐으로 싸워. 아, 얘들아. 그 전남친들이 다 지금은 다 그렇게 좋은 척도 아니잖아. 저 제 전남친 좀 더 나았을 거예요. 아니요, 제 남자친구는 잘생겼어요. 185가, 진짜 잘생겼었는데. 185가 넘었거든요. 제 전남 진짜 잘생겼어요. 연예인 닮았어요. 근데 얘들아, 그 남자친구 진짜 잘생겼어요. 얼마나 잘생겼으면 시발 오빠를 나갔겠어요. 내 전남친 그 정도 아니었어. 야, 네가 이겼다. 그래, 내가 더 추워다게. 그래, 네가 추워다 그래. 그래, 내가 추해, 내가 추해. 미안해, 난 내 직속 후배랑 사귀더라. 자존감 좀 많이 떨어졌겠어. 그쪽은 다른 여자 손님들이 아니, 핫도그는 안 했다 그랬어. 이 소리 안 했어. 두둥탁. 아, 우리 어쨌든 자매잖니. 어쨌든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.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요. 왜 언니 화가 나지? 아,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. 연별아, 이렇게 합시다. 정정 뭔데. 누가 먼저 하는데. 동시에 하는 거 어때요? 네, 동시에 해. 하나, 둘, 셋. 왜 안 하는 건데? 안 되겠다. 이럴 때는 채찍질하는 극약 처방이 한 명 있어야 돼. 이거 빨리 하라고. 아, 매미짱. 매미짱 나랑 손 잡는 거야? 시발 년아, 뒤로 박혔는데 말 찌었잖아. 저요? 빨리 와. 되게 쑥스러움 많아, 진짜. 이거 미미짱도 잘 지내게 해야 돼, 손을 안 펴잖아. 맞아, 잡아야지, 너도. 아, 너 이런 방송 시킨다. 아, 개새끼야, 네 방송에 나 그만 좀 이용해. 너 이런 방송 시킨다. 자, 자. 두둥탁. 벌 사과해라. 앞으로 잘 지내보자, 은별아. 너 안 하면은 미소 빡치는 거야? 빨리. 미미짱. 앞으로 잘 지내보자, 영경 언니. 아, 잘했어, 잘했어. 중대자의 그 기질이 있구만. 아니, 근데 사적으로 보면 좋아. 이게 방송만 되면 애가 헷갈아서 돌아가. 진짜 이상해, 쟤. 밖에서 만나 진짜 착하거든? 막, 아, 괜찮은데. 거짓말, 저번에 사석에서 나한테. 야, 은별아. 넌 씨발 그 말. 야, 내가 어디서. 아니, 진짜. 그랬잖아. 진짜. 아니, 작가님. 잘해봤거든. 내가 해볼 테니까 미미짱 틀렸으면 말해줘. 작가님도 봐봐요. 어, 더운. 야, 은별아, 너는. 아, 그리고 씨발 말투가 너 원래 그러냐? 뭐가요? 그 에에에 하는 거 그거 니 원래 그래? 이랬어 안 했어. 어, 그랬어? 아, 아 잠깐 옆에 있었잖아. 영상통화장 좀 비슷하다. 진짜 앙쓰리네. 나한테도 그때 내 말투 원래 그러나? 딴 거 보여줘봐요. 아, 막 해. 막 이런 말투 왜 하는 거야 진짜? 아, 저는 거긴 비 와요? 아, 저는 비 안 와가지고. 이것도 똑같네. 이건 아니야. 와, 아, 절대 아닙니다. 아, 일단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시다 너무 고생을 하셨고 우리 은별이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. 왜 이렇게 안 입고 와? 저도 저런 거 잘할 수 있는데. 같이 해봐. 미미짱도 오늘... 다 같이 할까 그러면은? 어, 그럴까? 진짜 못할 것 같아. 이거예요. 오케이. 자. 꼬람쟁이인데다가 착하고 수줍음도 많고 가끔 애교도 부리던데. 무릎이랑 윙크 봐줄게. 아. 이건 되잖아. 어. 아니, 너무 많이 봐줬다. 그러면? 시작. 원, 투. 사실은 즐기고 있잖아, 저 녀석.